안녕하세요. 트로트 부활 프로젝트 더 트로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트로트 가수 조정민입니다. 음악은 우리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죠. 그 중에서도 구성진 가락의 신나는 무대를 생각하면 트로트가 떠오르는데요. 트로트는 이제 더 이상 중장년층만이 영위하는 음악이 아닙니다. 트로트가 국민음악으로 전 세대의 공감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더 트로트 오늘 그 첫 번째 문을 열까 하는데요. 트로트를 위한, 트로트에 의한 트로트 전문 방송 더 트로트. 오늘 모실 첫 손님은 바로 이 노래의 주인공입니다. 박주씨 오늘 첫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더 트로트에 이렇게 처음으로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처음 문을 우리 예쁜 조정민씨가 해주시니까 더욱더 기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자기야를 편곡을 했잖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조정민씨가 참 대단한 게 저는 선배님들이 앞에 계시면 그 선배님의 노래를 부른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아,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네. 아니 조정민 씨 노래는 듣고 싶고 내가 보면 우리 정민 씨가 막 떨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세심한 생각까지 안 보는 척 하면서 귀로 다 듣고 있었는데 예쁘게 표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나중에 네. 제가 반주하면 선배님이 노래 불러주시는 그런 영광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네. 감사해요. 아, 그럼 이 곡이 언제 나온 곡이죠? 저 자기야란 곡이 2005년도에 나왔어요. 2005년? 그럼 네. 데뷔 앨범인가요? 아니요. 2001년도에 럭키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고요. 네. 이제 자기야는 2집 앨범이었죠. 제가 이제 선배님 모시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네. 원래 법학도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가수의 길을 걷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합창대회, 독창대회, 중창대회, 노래하는 네. 대회라는 대회는 다 나갔는데 공부를 하다가 내 인생에서 노래라는 걸 가지고 한 번은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도전을 하고 나서 네. 과감히 포기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는데 네. 그 한 분의 오디션이 덜컥 붙었어요. 어머. 대박. 운명이네요, 네. 정말. 네, 그게 너무나 저한테는 큰 선물이어서 네. 아,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네. 그래서 가수의 길로 이제 접어들게 됐죠. 아, 그러면은 연습생 기간을 그때부터 거치게 되신 거예요? 그때 2, 3년 동안 연습을 했는데 저 처음에 연습생으로 할 때는 발라드와 댄스로 연습을 했었어요. 아, 정말 트로트가 아니고? 트로트가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운명적인 만남이 그때 저는 트로트 아니 발라드하고 댄스 쪽으로 지원을 했는데 네. 서른도 선배님이 나오셔서 오디션을 보시더라고요. 어, 심사위원으로 앉아 계신 네. 거예요? 어머. 그래서 아 그래도 저는 연예인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막 신나가지고 막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서른도 선배님이 아, 이 친구는 약간 흑인적인 그런 소울이 좀 있는 것 같다. 네. 연습을 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연습을 해봐라. 네. 그러면서 이제 연습생 생활을 2, 3년 동안 하게 된 거죠. 오. 그런데 그때 회사에서 준비하던 트로트 가수가 네. 앨범 준비가 무산이 된 거예요.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난감해 됐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저희 사장님이 네. 그러시는 거예요. 서른도 선배님이 그러시는데 트로트를 너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R&B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네. 되게 저랑 비슷한 게 많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R&B와 트로트는 꺾고 꺾는 게 거기서 거기다. 별로 다를 게 없다. 네. 그래서 너한테 맞는 곡을 썼을 테니까 네. 트로트를 해봐라 해서 나온 곡이 럭키예요. 어머 어머 어머. 네. 선배님이 데뷔하신 지가 지금 네. 얼마나 되신 거죠? 제가 올해로 18년이 됐네요. 어머 말도 안 돼요. 18살 같으신데. 아, 꽤 됐죠. 말도 안 돼요. 어느 그럼, 순간 시간이 이렇게 훅 갔어요. 정말 18년 동안 너무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노래 부르는 가수가 무대에서 정말 행복하고 사랑이 가득 넘쳐야 그래야 대중분들한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행복했으면 하는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다. 아. 지금도 제가 막 그렇게 유명한 대단한 가수는 아니지만 앞으로 활동하면서도 그렇게 큰 히트를 안 하더라도 이 행복감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거라면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수로 한 거에 대해서 참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눈물이 살짝 고이신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울려가는 것 같아요. 저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네. 또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최근에 네. 앨범을 내셨는데 네. 어떤 점을 가장 신경 써서 앨범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좀 많이 이렇게 요란하죠? 이번 신곡의 컨셉이 네. 약간 이렇게 좀 발랄하고 상큼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 노래 제목이 청바지인데 네. 이게 줄임말이에요. 어떤 줄임말이에요? 한번 운을 띄워주시겠어요? 청 청춘은 바 바로 지 지금 청춘은 바로 지금 네. 나이가 어리건 많건 간에 내가 지금 청춘이라고 선택하는 그 순간이 바로 청춘이다. 그래서 이 노래의 가장 포인트는요 청춘이라기보다는 지금 나우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정말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트로트 가수로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뭔가 제시를 받은 것 같아서 네, 되게 굉장히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첫 방송 첫 시간이라서 네. 또 선배님께서 되게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도 오늘 첫 데뷔하는 무대입니다. 어떤 데뷔죠? 프로젝트 그룹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네. 민트리오라는 그룹의 민자와 네. 박주의 박 자를 합쳐서 네. 민박집이라는 민박집이라는 네. 곡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대 가요를 같이 들려드리면서 여러분께 미니 콘서트 보여드릴게요. 와 정말 기대됩니다. 정원 어서 와주세요.
소리 들려오면 세레나 부르면서 사랑을 속삭이 반갑습니다. 오늘은 박주희가 새로운 분위기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요, 이태리 정원이란 곡이고요. 오늘 이 이태리 정원을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해주실 분들, 바로 함께 해주신 분들 민트리오라는 그룹입니다. 이 민트리오와 함께 오늘 미니 콘서트와 함께 여러분들한테 아름다운 음악을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 민트리오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오케스트라 민트리오라고 합니다. 저희는 다양한 무대에서 다양한 음악 장르로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또 박주희 씨와 함께 또 새로운 장르 같이 연주할 수 있게 돼서 저희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 무대를 통해서 오늘 처음으로 네,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었어요. 여기 계신 민트리오와 그리고 박주희가 함께해서 민박집이라는 네, 그룹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민박집의 활동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곡은 오빠는 풍각증이라는 곡입니다. 1938년도에 나온 마녀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일상의 남녀의 대화를 통해서 재밌는 코믹을 보여줌으로써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빠는 풍각쟁이.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 난 몰라, 난 몰라. 내 반찬 다 뜯어 먹는 건 난 몰라. 불고기 떡볶이는 혼자 욕심쟁이, 오빠는 심술쟁이, 오빠는 깍쟁이야. 취급만 하고 월급만 안 오른다고 짜증만 내고
짜증쟁이 오빠는 모주쟁이 오빠는 태포쟁이야 근대 가요 했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알고 계신 곡이 바로 이 오빠는 풍각쟁이라는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노래를 들으면 그 당시에 그 남매들의 재밌는 일상과 함께 저는 새롭게 느낀 게 아, 그 당시에도 떡볶이가 굉장히 많이 드시는 음식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보내드릴 곡도요 근대 가요입니다. 지금 이렇게 민트류가 입고 있는 의상과 저의 이 분위기가 바로 경성시대 때 많이 입었던 그런 스타일을 제가 또 재면에 봤는데요. 이 민트류 의상도 모던보이라고 불렸던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다방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했던 그런 분위기의 곡입니다. 다방의 푸른 꿈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붙는 담배 연기 끝에 희미한 내 추억이 풀린다 고요한 찻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가만히 부른다 나를 부르는다 부르는다 흘러간 꿈만 찾을 길 없어 연기를 따라 헤매는 마음 사랑은가고 추억은 슬퍼 블루스에 나누는다 내 붙는 담배 연기 끝에 희미한 내 추억이 풀린다 슬퍼 블루스에 나누는다 정은은 푸른 등불 아래 흘러간 그날 밤이 새롭다
세상 끝까지 가겠노라고 나하고 강가에서 맹세를 하던 이여인을 누가 모르시나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부드러워 정열에 화사하니 한번 마음추면 변함이 없어 꿈따라 님따라 가겠노라고 내 품에 안겨서 맹세를 여인을 누가 모르시나요? 민족의 아픔을 노래로서 그 마음을 달랬다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대한민국이 일어섰죠. 이 다음 곡은요. 정말 전국을 들썩들썩하게 했던 분의 곡입니다. 아마 이분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노래를 들으시면 더욱더 여러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지 않을까 합니다. 음악 보내드릴게요. 살고 싶어 봄이냐 쉬냐 뿌려 여름이냐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백년 살고 싶어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를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할
살고 싶어 한 백년 살고 싶어